우리 장신대에 있는 것이 총신대에도 기장에도 감신대에도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모르면 모르는 표정이라도 지어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우리나라 성경과 관련된 존 로스의 유품입니다. 존 로스의 유품이 우리 장신대에 오기까지 물꼬를 트게 했던 분이 처치부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 노예의 그 바스 처치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였던 알렉산더 커닝한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분의 따님하고 존 로스의 증손자의 딸하고 친구고 글라스고 대학에 다녔어요. 이제 그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로스의 유품이 우리 장신대에 오게 됐는데 그 알렉산더 커닝한 목사님은 뭐 처치부 스코틀랜드는 아시다시피 거의 매달 한 번씩 노예 오니까 이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꼭 했던 게 로만 칼라였어요. 로만 칼라. 이제 그분에 의하면 이건 본래 천주교가 먼저 온 게 아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먼저 했고 그리고 1960년대 초에 제2차 바티칸 공회하고 나서 천주교가 그것을 따라하는데 따라한다고 그럴 때 왜 그들은 이제 우리 개신교를 이단으로 보니까 왜 이단의 그런 복장을 따라하냐 좀 시끄럽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만 칼라라고 하는 것을 스코틀랜드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느냐 도칼라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도칼라. 독구 있잖아요. 독구 개. 개목걸이라 그래요. 개목걸이. 이제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개목걸이를 하면 주인이 오라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주님이 오라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나 자신도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도칼라를 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도칼라 합니다마는 그들이 모두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날 위해 성육신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참으로 끔찍히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무엇이고 누구 때문이고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간에 뭐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상관없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절망적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만일 사람 낚는 어부되는 목회자들이 다 된다면 소망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좋습니다. 빠지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앞이 안 보여도 그분이 알아서 사람 낚는 어부되도록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가운데 저 강원도 태백산 쪽에서 성장하신 분이 계셔요. 이제 그분이 그래요. 겨울이 되면 어느 날 그랬답니다. 눈이 하도 많이 쌓여가지고 너무 많이 쌓여서 어른의 키보다 더 높이 쌓였었대요. 그러다 보니 이제 탄광촌이다 보니 직장은 가셔야겠고 그 많은 눈은 다 치울 수 없고 그럴 때 어떡하느냐. 눈을 그대로 놔두고 굴을 판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훨씬 얘기니까 이건 틀림없는 퍼스트 메테리얼이에요. 그분 여기 와 있어요.
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입하면 그 뒤를 아이들이 절절절절 따라간대요. 따라가고 나면 이게 전혀 뭐 이게 절벽으로 갈지 뭐 낭떠러지로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따라가면 학교 앞이래요. 가고 싶은 데가 나온대요. 따라가면 그분들은 이제 당방촌에 계시니까 굴파는데 전문가시잖아요. 인간의 전문가도 제대로 된 사람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되고 앞이 캄캄해도 그렇다면 전능자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무엇이 겁납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따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만 해도 채플에서 좀 설교 맡아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고사하고 또 고사했어요. 명분은 시간 없다는 거였지만 더 깊이 고백을 하면 양심 고백하면 여러분 총장님 표현대로 불꽃 같은 눈으로 설교자 쳐다보는 여러분이 부담돼가지고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강연은 쉬운데 이게 설교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복장도 오늘 어떤 넥타이에 어떤 그 뭐 복장을 하고 올까 고민하다가 이 로만 칼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좀 안쓰러운 표정 좀 지으세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을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제자들을 자애로운 눈빛으로 쳐다봤던 것처럼 좀 웃어가며 이렇게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 유대 사회는 독특한 공동체였죠. 나비들과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랍비의 제자들은 교육을 받는 동안 랍비의 가족 취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다른 특징은 랍비와 제자들이 길을 나설 때 스승이 앞장서서 걷고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 걸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란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럼 예수님 따라가야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뉘앙스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 사는 것 그리고 스승이 앞서 걷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 보이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먹은 폐륜화였다는 말이고요. 공동체 개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인간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처럼 대해야 될 스승을 저주하고 부인했으니. 여러분은 세상 유행 풍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가룟 유다나 베드로 같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다고 양심껏 외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영의 양식을 먹이는 멘토들을 인정해주고 축복하기보다는 온갖 건수들을 동원해서 부정하기에 바쁘기에 더욱 혼란스럽고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 따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한 마음에 드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선배, 저 선배 말하는 중에 좋다 그러면 말씀이 아니라 이 선배, 저 선배의 영향받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책, 저 책 중에 내게 정말로 너무나도 설득력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습니까? 과거와 관련된 신발을 벗어버리고 절대 소망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항시 그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만남을 먼저 가져야죠.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러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세상 유행 풍조에 영향을 받은 자신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넉나간 분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한국교회에 예수님 따라가는 목회자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국 교계 활동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 따라가는 지도자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그만큼 한국은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목회 실습 시간에 어느 전도사님이 그래요.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그저 분위기 당면한 과제를 놓고 기도는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일대일 만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조별활동이라 가서 들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여기 지금 학생 한 분이 웃고 미소 짓고 계시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얘기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목회 현장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그릇됨을 보시고 그곳으로 보내셨기에 내 그릇됨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좀 다듬어지면서 내가 쓰임받아야 제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님 따라가지 않고 나 자신을 다듬지 않고 그저 분위기 따라 남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벤치마킹하며 따라가기 바쁘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왜 예수님 따라가지 못할까요? 이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죠. 왜 예수님 안 따라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실존을 우리 주님도 아셔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랍비들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공동체의 또 다른 측면이 뭐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19절을 중심으로 말씀 보는데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따르면 한국교회 미래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통계적으로는 한국교회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교육자원부장 하면서 통계를 보고 발견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한국교인들 급감하고 있죠. 한국 출산율도 급감하고 있죠. 출산율 급감하는 것에 2배로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의 정과욕을 못 받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도록 하려면 이제라도 예수님 따라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당연히 그분이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주시니까 아니 이제라도 사람 나는 어부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한국교회 소망 있지요. 그러니까는 뭐 한국교회 복된 미래를 위해서 뭐 어떤 변화를 해줘야 된다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기보다 우선 먼저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지도자들부터. 누구부터? 지도자 되실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부터.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입니다. 2023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을 조사한 결과 발표였는데 무종교인들이 왜 교회 안 나가냐? 왜 무관심하냐? 그 중에 아주 높은 퍼센트가 아유 바빠서 일이 많아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가서 그건 불과 1.5%에 불과했고요. 28.1%는 교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에 대한 실망과 그 뭐 불평, 불만, 원인은 그럼 누가 제공해요?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부터 바꿔야 돼요. 그럼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신뢰를 받고 한국교회가 다시 소망이 있어요? 자꾸 다른 이런저런 얘기보다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기로 했던 초심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시끄럽다고 하죠. 왜 시끄러워요? 여러 이유, 뭐 사회적, 정치적. 오늘 본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앞장에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란 직분자들이 계시잖아요. 왜 그분들이 직분자입니까? 안수받았기 때문에. 왜 안수받습니까? 목자라는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 받기 위해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할 때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전통을 계승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로만 캐톨릭이나 뭐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안수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일반 평신도들과의 구별됨이 아니고 직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피라미드 오브 도미네이션, 지배의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서려고만 하네. 섬기러 오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외면하네. 이게 문제가 되고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전통이라는 것도 그래요. 전통이 뭡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자들의 전통이라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런저런 사건들, 팩트들, 그것이 모아지고 이것을 정리하고 다듬고 만들어진 것이 전통 트레디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살아 움직이려고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을 계속 이어받아야 사도의 전통 이어받는 것이 건강한 리빙 트레디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돼요? 아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 전통이 아니고 그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악세사리를 신경 쓰고 나서 그걸 가지고 뭐 사도의 전통을 말하니 그건 바로 오염된 전통이죠. Corrupted tradition. 오염되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라도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도록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잖아요. 이거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들 오래오래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거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나 자신을 그날그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화병 걸리고요.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 돼요. 근데 그런 거 화나고 힘들고 어려우고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따라가 보세요. 그런 병 걸리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는 한은 그렇게 되기가 쉽질 않지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노라면 당연히 주님처럼 제자 삼는 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유언처럼 오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였잖아요. 제자 삼으라. 예수님 따라가면 다른 거 신경 쓰는 것보다 매일 사역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 제자 삼는 일에 얼만큼 노력했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주님 앞에 늘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오셨는데 지금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전도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오니 너무 좋다고 이런 사람 여러분에게 몇 명 있습니까?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숫자만큼 여러분은 레벨이 그 정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천국 갔는데도 나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바로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럴 때 바른 길을 걸어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이런 소리 한 번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50분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0년 후 20년 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예수님 잘 따를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더 예수님 더 잘 따라가면 그만큼 한국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따르겠다는 결산 속에 신학교 왔으니 초심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따르는 참된 제자도 꼭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이라도 오염된 사도 전통의 희생양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